10월 17일 예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발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생명이 전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삶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선한 싸움을 해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너무나도 부족하고 잘못하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주께서 회복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을 돌아보면 세상 곳곳에 슬픔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수많은 가정에서 폭행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픔 많은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백정성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삶에 귀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끝까지 선한 싸움을 하며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늘 함께 하시고 우리 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세현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중학교 때 잠시 안 다니다가 이제 중3 때 학교에서 이제 기독교 동아리 같은 걸 했었는데 그걸로 계기로 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현재 지금까지 쭉 다녔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된 경위는 대학교 아는 선배와 권유로 같이 옛날에 중학생 때 이제 친구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좀 다시 이제 군대 와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적은 없는데 여기 군대 와서 처음 발이 아픈 이유로 군생활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에 대한 의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2 안진입니다. 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제 일부가 떨어져 나간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에 대한 반성을 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걸 명심하고 이제 그래서 좀 실패했을 때? 뭘 이제 계약하고 예를 들면 뭐 처음에 예대 준비했다가 또 실패했을 때 이제 한 번도 이제 내 재능에 대한 어떤 불신 같은 게 없었는데 실제로 나와보니까 이제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도 많고 그걸 인정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은 그게 아무래도 제일 힘들었고 주변 사람들은 다 나보다 2년이나 빨리 앞에 가 있고 나는 뒤쳐져가지고 나이만 먹은 채로 약간 그런 게 가장 큰 고민이었다고 해야 되나 걱정거리였던 것 같아. 제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아무래도 좀 쉽지가 않죠. 어려운 일 있을 때는 몇 번씩 의지를 해봤고 많이 도움을 받죠.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하려고 합니다.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그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앙심을 통해서 제 스스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 배신하지 않으시고 참 군대에 오길 잘했다, 군대에서 사상팀을 하길 잘했다, 교회를 그길 잘했다, 하나님을 만나길 잘했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 때는 종교가 이제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니까 종교에 한번 이제 의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뭔가 해야지라는 생각만 있고 하는 건 없고 뭐 어떻게 할 거야 하면 대답이 별로 안 나오는 그런 사람 중 하나였는데, 아 내가 뭘 잘하고 뭘 해야겠고 뭐 하는 게 재밌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아, 기대도 돼. It's okay, you can lean on him.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도 백신 주사도 맞고 많이 이제 형편이 나아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속 회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일자리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교회가 코로나 이런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속히 정상화되어서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 나누는 또 경제가 활력되고 회복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한 예배드리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며 말씀에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다섯 번째 중에 네 번째 말씀 사역에 충실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장 10절부터 4장 8절입니다. 제가 오늘도 어제 잠깐 이제 외출하면서 제가 이제 군대에서 우리 형제들에게 예배했던 제가 음성으로 녹화했던 것을 지금 엘림TV 유튜브에 올려놨는데요. 제가 이사해서 우리 군인 형제들하고 강원도 철원에 새벽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청년들하고 군인 청년들하고 저하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또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 제 대신 화관을 이사에서는 말씀을 곡을 붙여서 찬양한 곡들을 우리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던 그 음성 설교를 제가 다시 들으면서 정말 아무도 의식할 것 없이 그냥 정말 초신자가 대부분의 우리 군인 형제들 데리고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것을 다시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에 힘이 되고 우리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사형 선고를 기다리며 모든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럼 4장 7절 먼저 읽겠습니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자, 이게 마치 유언과 같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오늘 나누면서 또는 제가 이 디모데 후서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 우리 조상부터 어떻게 신앙을 물려받았고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고 제가 어떻게 군대교와 대학교에 사역을 하게 됐는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 여정을 생각하면서 또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핍박 속에서도 충실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 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11절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자, 이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다른 직접적인 권면을 함으로써 자신을 인내와 충성의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대항하는 것은 힘든 일이죠. 그러나 디모데는 바울이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을 친숙하게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나이 든 늙은 사도는 자신의 선교 체험 속에 담겨있는 모든 것을 젊은 제자에게 예로 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시디아 안도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 대한 언급은 디모데로 하여금 바울에 대한 첫 기억을 되살리도록 했음이 틀림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만났던 그 루스트라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또 안디옥에서 제가 터키 여행을 10여 년 전에 했는데요. 이스탄불을 출발해서 이제 앙카라로 해서 남쪽으로 갑파도키아에서 파무칼로 해서 쭉 돌아서 이제 이고니온 앱에서 드로아에서 이제 이스탄불로 돌아오는 여정이었는데 거기 이고니온이라는 곳을 들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터키식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고니온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아이콘이라는 게 뭐냐면 우상의 우상. 그 아이콘들이 많은 곳이 이고니온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그 지역에 우상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사역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13절 보니까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네, 3장 12절 13절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디모데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가 많은 협박과 핍박과 매질도 맞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과거 경험을 상기시킨 것은 바울은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며 압박은 가중될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함에 따라 거짓 가르침은 점점 증가할 것이라는 거예요. 악이란 자신을 부양하는 거예요. 스스로 악을 사용해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이제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고 또 유대주의자들 또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거짓 이 교리를 퍼뜨리고 사면초가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또 이제 사형을 앞두고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에서 4절 4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야 된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이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 바울은 다시 강한 표현으로 그러나 너는 너 제자 디모데에게 이제 너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디모데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된다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가르친다는 가르침, 또 하나는 성경에. 물론 당시에 성경은,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똑같이 중요시했어요. 디모데가 두 자료에 대해 확신을 가진다면 진리로부터 조금이라도 빗나갈 염려는 없을 것이라는 거죠. 또한 이 구절은 디모데가 바울을 알기 전에 이미 구원받았음을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바울은 앞에서 성경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는데, 디모데는 이 오래전에 이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현재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갖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디모데에게 강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되었으므로 이 기록에는 오류가 없음을 상기시킨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도 공감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얼마나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는가. 그들이 성경을 필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면 SNF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굴에서 성경을 이렇게 복사를 벗겨서 하는데, 목욕하고 옷을 깨끗이 입고 성경을 적고 말이죠. 또 틀리면 다시 다 처음부터 다시 쓰고 말이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요, 또 야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는 다 지금 그렇게 쓰고 부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훼란 말을 쓴다는 조차도 너무나 두려워서 여도의 마베, 그 첫자,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하면 이응시옷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희은, 니은, 니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어서 바울은 말씀의 유용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 모든 사역, 즉 그것이 교훈이든지 죄를 범한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라든지 실수한 사람들을 바르게 하는 것이라든지 의로 교육하는 일이든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의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라. 자, 4장 1절, 바울이 이보다 더 강력하게 명령할 수 있었을까 싶을 만큼 강한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앞에서, 앞과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또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장 2절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오징어 게임을 지난주에 제가 잠깐 이렇게 대충 본 거를 잠깐 나눴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철에서 막 복음 전하고 길에서 복음 전하고 이 사람들 보면 귀찮게 왜 이래, 귀찮게 왜 이래. 뭐 길에서 소리 지금은 이제 그렇게 잘 안 하죠. 옛날에 그러면 이제 그게 불편하고 그러니까 막 이제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그럼 그분들 마음 심정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죽어 있는 영혼들이 지옥을 갈 텐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천국이라는 걸 깨우칠 수 있을까? 급한 마음에 나와서 그들이 이제 외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불이 났는데 말이죠. 이 급한데, 그걸 뭐 교양 있게 천천히 얘기한다고 되겠습니까? 소리 지르고, 예?
알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지금은 때가 때니만큼 더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심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4장 2절 말씀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이 명하고 있는 내용은 무슨 목회자들의 사역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1절의 강한 명령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강도는 최고에 이르고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에게 유익한 것이므로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반드시 해야 될 디모데의 과제였던 것이에요. 즉 기회가 무리였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항상 감당해야만 했던 일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을 경책하고 의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을 경계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권해야 했던 것이에요. 선포, 교정, 책망, 격려는 모든 공식적인 목회가 갖는 측면이며 이 모든 것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우리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는가?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명령 이토록 엄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이 바울은 부분적으로 이미 이런 때가 이르렀다고 보았어요.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진리보다는 그들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스승을 쫓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단순히 길을 즐겁게 할 뿐이며 따라서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시사 브리핑이라는 코너를 만들었는데 그 젊은이들이 홍대 앞에 많은 거 따로 점 치는 데 가서 많이 점을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나쁜 얘기 하겠어요? 좋은 얘기 하겠죠. 그게 내 귀에 솔깃한 얘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의 이 강조점은 거짓 교사들의 악한 의도에 있다기보다는 청중이 그런 것들을 쫓는 경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6장 6절 7절을 제외하면 적대자들보다 청중에 관심을 갖는 것은 거의 바울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이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진리라는 말을 또 사용하는데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이단의 위험에 대해서 바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말씀 사역에 충실한다는 게 뭔가? 4장 5절에서 여기는 바울은 그러나 너는 이라고 다시 강한 대조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움 앞에서 침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압력이 가중되어 감에 따라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전도자의 일을 해야 했던 것이죠. 바울은 모든 일에서 내 직무를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군대교회 사역 이 목사 한수 받고 그 이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제가 이제 부천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이라크를 다녀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가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3년 동안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는 또 컨설팅 사업하면서 기업체 가서 강의하고 또 일주일에 3번 화목토 신학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이러면서 지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우리 신학대학원 선배인데 나이는 저보다 아래지만 선배가 그 양재에서 아버님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한 1년 동안 청년부를 제가 전도를 한, 선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설교를 1년 동안 했어요. 한 10명도 안 되는 청년들과 1년 동안 설교하고, 제 아내랑 같이 가서,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탈북 공동체, 강서구에 있는 탈북 공동체에 오전 예배 가서 예배하고, 또 주말에는 우리 탈북 청소년들, 청년들하고 같이 축구도 하고, 그러고 보면 다시
점심 먹고 오후에는 양재 가서 아래 작은 교회에서 청년들 설교하고 그랬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저는 이제 사역 컨설팅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하고 있어서는 어렵고 제가 이제 파트타임으로 협력 목회를 좀 하고 싶어서 탈북 공동체는 6개월 동안 가서 축구도 하고 같이 예배도 하고 탈북 청소년들과 지냈는데 그때 이제 마침 하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담당 목사님한테 제가 협동 목회할 수 있는 좀 길이 없을까요? 물어봤더니 뜻은 좋은데 자리가 없다. 하 목사님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포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하면서 집에서 이제 가족들과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있다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그 부천 온누리교회 다닐 때 장로님과 집사님들 여러 분들이 거기에 조그만 이제 신도시가 생겨서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 가서 전도를 하는 그런 준비 모임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상가를 얻어서 꽤 많은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제가 생각할 때 넘는 것 같아요. 나가서 그분들이 거기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교회가 그렇게 생각만큼 부흥되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 상황 속에 그분들이 이제 그 큰 상가, 굉장히 큰 걸 얻었는데 그게 이제 유지가 어려우니까 한 3년 정도 있다가 그걸 다시 접고 부천 성동 쪽 가까운 쪽에 작은 상가를 얻어서 이제 옮겼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같은 다 사역했던 분들이니까 연락이 와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새로 옮긴 작은 이제 삼각교회에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모든 기자재를 다 거기다가 세팅을 해놓고 있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저보러 이 삼각교회를 인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를 하면 인수할 수 있다. 월 임대료 얼마다. 저는 사실 그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제가 교회를 세운다면 새로 세우는 것도 세우지만 교회가 문을 닫은 교회를 제가 인수해서 한 교회라도 살려보면 어떨까. 왜냐면 그런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단 교회로 넘어간다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또 제안이 와서 뭐 제가 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했어요. 그럼 지금 교회에 지금 나오시는 몇 분 있나? 그랬더니, 한 20, 30명? 뭐 20명? 남았다는 거야. 그러면, 인수금이 얼마고, 월 임대료가 얼마면, 그러면 거기 이제 남아있는, 그분들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목회라는 게 농부의 농사 짓는 것 같더라. 그러면 거기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돼서 사역을 하시는데, 다 이분들이 잡이 있어요. 장로님은 의사고, 거기 또 집사님들 직장을 다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주중에 신방 가고 뭐 사역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뭐라 그러냐면 이 목회라는 게 농사와도 같은데 우리는 지금 다른 잡이 있어서 매일 농사를 이렇게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계 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 목회라는 것도 역시 매일 농사는 것 같아요. 매일 가서 풀 뽑고 물꼬를 트고 계속 병충해 화가 있나 뭐가 있나 매일 살펴야지 한순간만 잘못해도 농사 망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교회가 이렇게 문 닫으면 그분들은 이제 다시 어떤 다른 이제 뭐 어떤 영적인 교육 뭐 이런 쪽 사역을 하신다고 이제 목회 사역은 이제 접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걸 다 인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여기 남은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그분들이 같이 십실반해서 관리비도 내고 저도 같이 십실반 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했더니 그분 말씀이 뭐라냐면 그분들은 뭐 생각하지 말고 그건 저보라 그냥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내 교회라는 의식이 없이 누가 그냥 이걸 인수하면 그냥 딸려오는 그런 부속물인가. 교회라는 것은 우리 같이 서로 힘을 합쳐서 같이 헌금도 하고 같이 세도 내고 같이 교회를 하는 거 아닌가. 주인이 바뀌면 그냥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바뀐 주인한테 딸린 사람들이니까. 이게 좀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2박 3일 동안 하는 내적 치유, 주서택 목사님 하시는 그 사역을 예약해서 한 3일 동안 이제 그러고 나서 가서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생각했는데 제 마음속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 있는 남은 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합심해서 우리가 조금 십질반해서 인수금도 내고 또 월세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자 그랬으면 저가 마음이 가벼웠을 텐데 제가 혼자 돈을 내고 안 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주인으로서 인수연계하고 성도님들은 그냥 거기에 딸린 식구로서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교회는 제가 생각했던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세미나 갔다 와서 제가 좀 기도해 보니까 아닌 것 같다. 결국 그 교회는 모든 걸 다 거기 있는 직기들을 다 처분하고 교회에 있는 모든 그 인테리어를 다 뜯어내고 상가를 반납하고 정리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때 교회를 인수해서 교회를 이렇게 사역했으면 뭐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지만 시작 자체가 제가 생각했던 교회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도 저는 그런 상황이라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다시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신학대학원 선배가 군대교회를 사역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저기 철원에 있는 조그만 창고를 개조한 군대교회가 하나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그만둬서 그걸 한번 해보지 않겠냐. 군대라는 것은요, 이 큰 부대, 여단, 사단, 군단 뭐 이런 데는 군인 목사님들이 있어요. 한 260명 정도. 근데 대대 이하의 부대는 많이 그동안 졌어요. 군성교연합회 한경지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 군성교연합회 그 회장을 하면서 근데 거기는 군인 월급 받는 군인 목사님들은 270명 큰 군대 교회만 하고 그런 작은 교회는 그 근처에 계신 목사님들이 와서 자비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평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제가 LMTV에도 올려놨어요. 영상을 동영상을 강의했던 거를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리더십을 번역해서 세미나 하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세미나 하는데 일장이 뭐냐면 상석에서 내려오게 제가 군대교회를 한번 사역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제 마음속에는 사례도 없지 내가 부평에 사는데 강원도 철원까지 가야지 그리고 이 누가 여기는 뭐 이 병사들밖에 없는데 누가 같은 동역자도 없지 저랑 같이 갈 사람도 없지 야 이건 내가 이거 과연 이게 되겠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러면 남보론 상석에서 내려오라 그러고 나는 상석에 내려오지 않으면서 물론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자는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한 2주 정도 고민했더니 아내가 그러는 거야 예수님의 리더십 얘기하면서 서로 우리가 상석에서 안 내려오면서 남보론 그런 강의를 한다는 건 맞지 않다 일주일 만에 가보겠다 그랬어요 가서 이제 부대교회 가봤습니다 갔더니 문을 탁 여니까 창고교회인데 조그만 여기는 중대 규모예요 중대 어떻게 거기에 그 여단 교회 여단장님이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이고 또 이제 여기 중대장님이 여기는 이제 소령이 중대장이에요 여단 이제 참모조직이랬어 이분들이 믿음 있는 분들이 여단 교회를 새로 이렇게 지면서 남은 자재를 가지고 이 창고를 갖다 개조해서 여기다 중대에다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문을 탁 열어보니까 곰팡이에서 파는 왜냐면 이게 일주일 내내 문 닫아 놓으니까 창고를 그 앞에 이렇게 저수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다리 놓는 거야 다리 이제 전쟁 때 이제 탱크가 다리 무너지면 다리로 그걸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 때 그게 저수지가 그 하는 저수지 근데 그 물을 이제 평소에 농사짓고 물을 이제 농사짓는 물을 쓰는데 또 그게 한편으로는 훈련용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하여튼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부평에서 2시간 반 걸려서 거기를 이제 갔다 오다 하는데, 제가 당시에 이제 자유과학대학교에 금요일마다 외래교수로 경영학 가르치러 갔어요. 어차피 내가 금요일날 아침에 갔다 저녁 때 오는데, 거기서 잘 자리만 마련해주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토요일날 이제 형제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일요일날 예배하고 이렇게 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여단에 이제 군종 목사님이 계세요. 나도 잘 자리만 좀 마련해달라. 나 부평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왔다 갔다는 어렵겠고. 그랬더니 나중에, 아, 여기 군대 회관이 있는데, 예, 전방에는 말이죠, 여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옛날에는 이제 별로 없었고, 식당 같은 것도, 또 군인 가족들, 군 관련된 사람도 출장 오거나 이제 군인들 하면 그런 회관을 군대에서 직영하는 데가 있어요. 하루 자는데 12,000원. 예, 모텔 같은 아주 고급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식당 같은 게 말이죠, 그 당시에 된장찌개, 김치찌개 3,000원. 목욕탕, 숙박한 사람은 1,000원만 내면 목욕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금요일이나 토요일 와서 자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저는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서 자고, 토요일 날 군인 형제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일요일 날 예배하고 이렇게 오는 거야. 자, 그런데 제가 거기 형제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네도 얼마나 좋냐. 여기 큰 호수가 있고, 이거 뭐 갈릴리 호수 같은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이지 물고기 잡는 베드로하고 여기서 만나고 말이야. 아, 그걸 뭐니. 그랬더니 이 형제들이 머리를 머리를 싸우면서, 왜 그런가 했더니요, 이것이 그들의 고난의 훈련장이에요. 영상 30도 여름, 그 쇠로 된 다리를 쪼가리를 맞춰서 탱크가 지나가게 하려면요, 그걸 트럭으로 실어서 강물에 투하하고 다시 그 배로 말이죠, 보드 배로 막 가서 그거를 맞추고, 그 위에 또 그 나사를 조여서 그 다리를, 탱크가 가도 부러지지 않는 다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여름에 잠 안 자고 2박 3일씩 그 뜨거운 데서, 여기 뭐예요, 구명조끼 입고 완전 군정하고, 그 얼마나 덥고 힘들겠어요. 겨울에 항상 그 호수는요, 강원도처럼 얼마나 춥습니까. 한 20도, 20cm 이상, 30cm 얼음을 그냥 배로 다 깨요. 왜? 영하 20도에도 훈련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물이 막 튀는 말이죠, 겨울에. 막 바짝바짝 얼잖아요. 그 텐트 치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한테는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제가, 야, 여기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좋은데, 이 형제들이 막 하는 게 이해가 가죠. 그런데 그 형제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였어요. 교회? 우리는 버린 자식입니다. 왜? 왜 버린 자식이야? 아, 먼저 목사님이 바쁘면 안 오고 군주병한테 설교하라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도 찾아온 사람도 없고 버린 자식이었다. 그래? 그래. 나는 앞으로 한 번도 너희들 빠지지 않고 내가 한번 해볼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위임으로 쓰도록 노력해보지. 두 번째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포크레인으로 그 강물을 이렇게 흙을 이게 정지하는 작업을 하다가 한 형제가 사고로 거기서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들었어요. 그럼 그 위에 생활관이 있고 연병장이 있고 거기서 맨날 훈련하는 형제들이, 뭐 나중에, 지금은 다 이제 오래전 얘기니까 지금은 형제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있는 형제들은, 그 사건을 옆에서 지켜본 형제들은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아, 이 형제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되나. 그치? 마음속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거의 7, 8, 9년, 10년이 가까우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지혜 이야기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충실하게 사역을 했는가. 우리 앞에서 4장 7절 말씀을 읽었죠? 4장 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는 건 이제, 예, 죽음 앞에 드리는 제사. 그래서 기름 부은 죽음. 내가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4장 6절 보면 이 서신 전체를 통해 드려지고 있던 그림자가 이제 명백해 돼. 바울은 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그의 강한 명령들은 죽음에 대한 언급인데 언급의 그 무게가 더해져.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충실하고 말씀에 충실하고 성경에 충실하고 그 했던 것이 내가 이제 나는 너를 더 이상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까지 그의 강한 명령들은 죽음에 대한 이제 마지막 당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5절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은 3, 4절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과 대조되는 말뿐 아니라 6절에 나와도 대조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였어요. 그는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어요. 이제 죽음 앞에 이제 잔을 부었어요. 이것은 매일 드리는 어린 양의 제사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다시는 석방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본문입니다. 사정 7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바울은 그 누구도 감히 되풀이할 수 없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앞에 두 가지는 바울이 흔히 사용한 운동 경기의 이미지. 우리가 디모데전서 보면 운동 경기를 많이 예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기독교 진리를 맡은 청지기의 충성에 대해서 언급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8절 이제 후로는 너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아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바울은 직무에 충실해 다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을 만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은 생명 자체가 면류관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생명을 갖고 있는 것에 대가로 면류관을 준다는 건 아니에요. 하면 바울은 그날 바울이 죽는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에 주가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다른 모든 신실한 사람들과 나란히 면류관을 받으리라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지난주에도 제가 목사가 돼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가 되면 직장도 내려놓고 교회에서 내가 살해받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뭐 지금 개척해서 이제 맨땅에 헤딩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게 가능한 건가? 라는 그런 생각하고 염려를 하고 그랬는데 그 갈멜산 안양 갈멜산 기도원의 그 조성근 목사님이 불신앙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야. 내 생각 가지고 염려하는 거야. 그 후에 10년이 지났지만 제가 지금도 굶어 죽지 않고 잘 지금 뭐 그렇다고 풍족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일에 충실한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자, 그래서 이제 군대 가서 이제 그 버린 자식이라는 청년들을 어떻게 사야할까? 토요일날 가서 떡볶이 사가지고 가서 그 찬양팀 군종병 같이 떡볶이 먹으면서 같이 또 지내고 또 주일날 빵 사가지고 가서 또 거기 우리 예배 나온 형제들 같이 먹고 또 나중에는요 우리가 이제 후원은 이제 뭐 국군중앙교회라든지 지금 이제 방주교회라든지 이런 데 10만원씩 뭐 20만원씩 보여주는 거 가지고 빵 사주고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한 번 정도는 생일 파티를 삼겹살 파티도 해줬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우리 형제들이 마음이 조금 이렇게 풀어지고 그리고 처음에 갔을 때는 아침에 주일날 토요일날 가면 완전 군장하고 운동장 도는 형제들이 있어요. 아, 쟤 왜 그러냐? 얘 뭐 잘못해갖고 말년에 몰래 생각해서 술 먹다 걸렸어요. 사이버 제시방, 싸지방이라 그래? PC 방이 군대도 있어요. 근데 자기 시간 아닌 데가 생각 걸렸어요. 뭐 이런. 근데 그 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형제들 같이 지내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형제들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동역자들 부활절, 추수감사절 위문도 와서 지내고 제가 또 대학생들과 같이 봉사활동하는데 외국인 근로자 교회를 찾아가서 봉사하는 거였어요. 외국인 근로자들도 외롭고 힘들지만 아 우리 군인 형제도 외롭고 힘든데 너희들 남학생은 어차피 군대 갈 것이고 1학년들 또 여학생들은 너희 다음에 결혼하면 신랑이 다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일 텐데 그것도 한번 가서 물론 오빠가 있어거나 동생에서 가본 사람도 있겠지만 앞으로 가서 보자. 그래서 군인 형제들한테 위문 간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병력들이 주말에 주일날 근무하는 외의 친구들 다 오는 거다. 같이 젊은이들 교회에서 게임도 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이게 바로 교회다 말이죠. 이게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그 제가 이제 군대 교회를 와서 부평에서 다닐 때 잠자리를 마련해 달라. 근데 그때 군정 목사님이 카드를 하나 줬어요. 카드 국민카드. 이거로 12,000원 하루 잠시는 거 이거로 계산하세요. 그래서 딱 보니까 영어로 박근영이라 돼. 박근영. 아 이게 이제 군인 장교의 부인 이름인가 보다. 또 어느 날 토요일 날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복을 입은 여자 장교 같이 생긴 뭐 여자들은 되게 부사관이나 사관이니까 군대에서 병사들은 없으니까 근데 누가 하나 와요. 한 1년 지난 때인 거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물어봤어요. 그 중장님한테 아, 여기 지금 저한테 여기 군인 해가서 잘하고 카드를 누가 여당 교회 있는 분이 저한테 그걸 후원하신다고 카드를 줬는데 여기 박근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중대장 아 그 저기 중대장 이분이 여자 중대장이야. 여단에 근무하는 여자 중대장. 근데 야, 믿음이 좋은 분이야. 근데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여당 교회 뭐 갈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1년도 채 안 됐을 때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어떤 여자분이 우리 교회는 부대에 저 구퉁이 있는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제 느낌이 딱 혹시 그 박근영 중대장 아닐까? 어디 먼저 인사했어요. 어떻게 오셨냐? 아 뭐 여기 지금 검열 나왔는데 한번 와봤습니다. 혹시 뭐 여단에 그러면 맞다는 거예요. 얘기해 보니까 그분인 거예요. 그분이요. 제가 2년인가 이제 대학 외래교수에서 이제 초빙교수로 오게 돼서 저를 이제 학교에서 이 포천으로 이사 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부평에 집을 세워놓고 이사를 하기까지 그 카드로 제가 매주 와서 잤어요. 이 회관에서. 근데 그분이 자기 월급을 자기 체크카드니까 자기 월급에서 저에게 매주 제가 회관에서 자는 비용을 댄 거예요. 2년 동안. 제가 나중에 이제 이사하고 나선 그거 돌려드렸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야. 또 우리 또 우리 집사님들이 화장품 사업을 한 집사님은 화장품을 또 위문품으로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우리를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매일 또 몇만 원씩 또 후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집으로 갈 때 금요일 날 왔다 토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와서 강의하고, 토요일 날 성경 공부하고, 일요일 날 예배하고, 이제 점심 먹고 집에 갈 때, 제가 포천을 지나가면 어디 학교가 또 거기 있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기숙사에 학생들이 있을 텐데, 주일날. 천국에서 왔는데, 주일날 교회를 못 가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어차피 나는 주일날 일을 지나가서 집으로 가니까, 학교 재단에, 제가 아시는 분들께 연락을 드렸어요. 어차피 제가 주일날 집으로 가는 길인데 주일날 오후에 한 2시나 뭐 1시나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다만 몇 명이라도 제가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그러면 좋죠. 그래서 제가 군대 사역한 동시에 주일날 다시 또 점심 먹고 집에 가는 길에 기숙사에서 학생들과 예배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한 명 딱 한 명 그 형제하고 저하고 거의 1년 이상을 둘이 예배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이제 무슨 명절 때 집에 가면 저 혼자 기도하고.
글쎄요, 저는 군대도 맨땅에 헤딩, 대학도 맨땅에 헤딩.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 적은 몇 명을 두고 말씀 전하고 하는 것을 얼핏 보셨는지 학회 교몽을 임명하고 체포 시간에 100명, 200명 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 디모데서 마지막 시간에 제가 다시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실할 때, 성경 말씀을 충실하게 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나? 성경 말씀대로 충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나? 오늘 바울의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은 자기 마지막 때를 앞두고도 제자 디모데에게 말씀에 충실하고 성경에 충실해서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의의 면류관을 쓸 것이라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많은 어려움과 내지만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두 가지 광고하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지난번에 우리 MBA, 고려대학교 MBA 신우의 현경만 부회장님께서 용사들에게 유용품으로 햄버거 이제 유용품 전달하라고 이제 후원해 주셨어요. 또 우리 부천온누리교회에 늘 부활주일 봄, 가을 추수감사주일에 형제들 위문하고 우리 LMT 유튜브에도 있습니다만은 거기 이제 같이 찬양도 하고 또 그분들은 같이 와가지고 한 2, 30명씩 와요. 같은 공동체 다락방에서 와서 우리 부능형도 위문하고 또 산정호수도 가고 여기 또 이제 포천에 가서 야외 하나님 주신 자연을 만끽하고 가시는데 거기서도 또 이번에 위문품을 보내신다고 그래서 10월 이제 11월까지 이제 예약이 돼 있어요. 이제 우리 12월 크리스마스가 이제 또 있고 내년에 있는데 코로나가 지금 이제 약간 위드 코로나로 간다니까 그래도 크리스마스 전에는 다시 부대 가서 새로운 형제들 좀 만나고 또 그 부모님도 좀 전도하고 또 성탄절을 또 우리 같이 보내는 그런 시간이 속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학생들도 지금 조금씩 이제 풀리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같이 주일날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예배도 하고 그런 날이 소개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후원하시는 후원금은 청년들이 주님에게 나오는 그런데 귀하게 쓸 것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처럼 이 LMTV 주일 온라인 예배는 제가 위드 코로나가 돼서 사역을 하더라도 계속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미국 많은 지역에 그 그룹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보내드리고 인도네시아까지 또 우리 국내에도 여러 이제 그런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같이 예배를 나누고 있어요. 병상에 있는 분들, 또 교회 갈 수 없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전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또 제가 여기 이제 학교에서 강의인 것들, 다문화 멘토링이라든지 뭐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같이 좀 공유하려고 그래요. 또 엘리마우스 제가 이제 농사 짓고 성경 공부하려고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제가 가서 이 예초기라는 건 이제 처음 메고 처음 배워서 그걸 풀 깎아 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제가 짓고 그런데 아마 내년 봄 되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관심 있는 분들 뭐 몇 명이든 초대해서 같이 삼겹살도 구워 먹고 농사 체험도 해보고 거기 제가 이제 성경 식물을 해서 무화과나무도 심어놓고 뭐 살구나무, 포도나무 이런 거 석류나무에 심어놨거든요. 그런 것도 좀 구경하고 또 그 근처에 이제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도 있고 킹 제임스 버전 성경 전례 기념관도 있고 또 거의 대천에서 이런 데서 좀 구경하고 하는 거를 내년 부분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또 우리 LMTV를 더 보신 분들은 구독도 하시고 또 주위 분들한테 같이 또 공유해 주시고 하면은 어떤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귀히 사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마지막 때까지 제자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강조하며 생을 마감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또한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귀 사용되기를 다짐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는 우리 진섭 형제는 지금 의사 의학 전문대학원에서 실습 과정인데 그 바쁜 과정에 기도하고 있고 우리 찬양하는 신대영 학생은 지금 의전은 시험을 지금 푸는데도 어제는 찬양을 2시 반까지 녹화를 해서 보냈어요. 자, 귀한 형제들 그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의사가 돼서 사람을 이 몸, 신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고치는 그런 의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